오늘 촌밥상의 주인공 바로 이건데요. 어? 포도네요. 자, 뭔지 아시겠어요? 포도! 이것으로 만든 빙수가 대박이 났습니다. 끈적끈적 무더울 땐 이것 한 그릇이면 싹 날아간대요. 포도, 빙수 위에 올라가 있는데. 자, 대체 이 정체는 뭘까요? 포도, 포도! 궁금하시죠? 우리 빙수에는 블루베리가 들어갑니다. 네? 아, 이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 70% 정도는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60% 거의 다네요. 잘 나가는 블루베리 빙수는 얼음부터 다릅니다. 냉동실에서 뚱뚱 얼린 블루베리로 얼음 대신 갈아주고요. 네. 블루베리를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줍니다. 어이구. 여기에 연유까지 올리면 완성인데요. 심하네요. 수북한 블루베리에 한번 또 블루베리 얼음에도 한번 놀라게 되는데요. 아, 정말 푸짐하게 해주시네요. 자, 이제 비비는 일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새콤달콤 시원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떠세요? 블루베리 생과일을 사용하니까 맛도 좋고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더위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신이 내린 과일이라는 블루베리. 특히 요즘 노안이 빨리 찾아오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 그래요? 망막세포에 있는 로돕신이라는 성분을 네, 제 합성을 좀 촉진시켜줘가지고 결국 이제 망막이 늙는 거, 어떻게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블루베리는 지금부터 9월까지 싱싱한 생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예. 노지에서 키운 생과는 특히 맛과 영양이 아주 뛰어납니다. 눈에 보여! 눈에 보여! 눈이 좋아지는 블루베리요. 까만 이거 갖고 요 꼭지가량 까만 놈만 따요. 꼭지가량 앞뒤와. 꼭지까지 먹어요? 앞뒤가요. 까만 놈. 예. 이렇게 까만색에 가까운 짙은 보라색을 띄어야 잘 익은 거래요. 대과정이 좀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대과정이요? 네. 자, 여기서 제일 큰 블루베리를 보여주신다는데요. 자, 비교 들어갑니다. 일반 블루베리보다 확연히 큰 게 보이시죠? 오, 그래요? 크기만큼 맛도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겠네요. 그만이 뭐 아이스크림 녹는 맛이랄까? 이런 맛이 나죠. 자, 그런데 막 수확한 블루베리에 이 하얀 건 뭔가요? 블루베리가 보라색이라 아시고 계시는데 보랏빛에 나는 이 하얀 분이 이렇게 껴있는 게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겁니다. 장도가 높을 때 나오는 분이에요. 이번에는 또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텐데. 시작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이 안경에 서리까지 대체 이곳에 뭐가 있는 걸까요? 크기별로 선별을 해서 네. 냉동을 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보관을 하시는 거구나. 제철에 수확한 블루베리를 영하 25도의 급냉 1년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산지에서는 블루베리 잼을 만들어 먹는데요. 블루베리 300g하고 설탕 120g을 넣으면 가장 적합해요. 황금 비율로 섞은 재료를 갈아 뭉근하게 끓여주면 새콤달콤 잼이 만들어집니다. 하얀 식빵에 발라먹는 그 맛, 말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야, 맛있어. 고기까지? 고기 중에 최고 맛있는 삼겹살이에요. 이거 궁합이야. 블루베리에 재운 삼겹살인데요. 돼지 잡내를 없애서 더 고소하대요. 그래요. 맛있겠어요. 여기에 블루베리 백설기까지. 아우, 진짜 제가 저기 있고 싶네요. 맛있어. 신선하고 느끼하고 맛있고. 이거 하나 먹어보더라고요. 아유, 식빵 맛도 궁금하고. 샌드위치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고기도 좋고, 맛도 좋고, 색깔이 이쁘구만. 보라색 이렇게. 거지 같고 맛있어. 블루베리에 빠진 분 여기 또 있습니다. 취미가 신문 읽기라는 할머니. 예. 그런데 안경도 없이 척척 읽어내려고 하시는데요. 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향이 60. 66이에요. 뭐 별로 불편함을 모르니까 그냥 성경책 같은 거 다 보고. 이게 다 블루베리 덕분이래요. 우리 집 냉장고는요, 반찬보다 블루베리가 더 많아요. 블루베리요? 여기도, 거기도 냉장고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블루베리. 꽉꽉이네요. 그냥 얼은 거예요. 산지에서 블루베리를 공수 꽁꽁 얼려서 먹고 생으로도 먹고 주스로도 먹고 꾸준히 예. 매일매일 먹는 이유가 있는데요. 참 눈 좋아진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지금 1년이면 한 300만 원어치 먹는 아저씨 계세요. 그분도 참 눈이 많이 좋아졌다고. 눈이요? 과연 할머니 눈은 얼마나 좋을까요? 709동, 707동, 710동, 711동, 615동, 앞쪽엔 620동.
멀리 아파트 동수까지 다 맞추십니다. 아, 내가 사는 동네라서 알고.